예, 그런데 이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업체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방위력 개선비가 이미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불법 시위로 입은 손실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나쁜 선례가 또 하나 생기게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는 불법 시위가 빈발했습니다. 경찰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려 하거나 경찰 버스를 점거하려 했습니다. 시위 단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크레인 올라타기, 바지선 및 도로 점거 등으로 공사를 지연시켰습니다.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우리도 데리고 나와! 불법 시위로 인한 공사 지연 피해액 275억 원은 군이 신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에 쓸 방위력 개선비로 업체들에게 보상했습니다. 그런데 34억 원의 구상권 소송마저 철회하면서 돌려받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 혈세로 메우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불법 시위로 인해 국가적 손해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결정에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당은 2003년 도롱뇽 때문에 천성산 사패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수조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합당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